뭐야,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어. 벌써? 어. 너무 떨려. 약간 김듯하게 자라나? 나 몰라. 몰라? 맨날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해주세요. 쌤 영상 보면 진짜 다 예쁘게 나오시던데. 예쁘게 나온다. 예쁘잖아. 신상을 털어보자. 너 남자랑 약속이 때문에. 아니 바로 이렇게 뼈를 때려버리네. 늦어도 괜찮아? 아 네네. 네. 아 나는 기우쌤이 먼저지. 나는 선생님 아니면은 중요하지 않아. 진짜 장난 아니다 얘. 누구야 그 남자가? 친구예요. 친구? 알겠어. 아 몰아가네 이분? 이분 몰아가시는 거 좀 있네? 여기까지만 할게. 친구랑 뭐 하기로 했어? 친구랑 밥 먹고 술 먹고? 그러지 않을까? 단둘이? 아니 셋이. 걔 아는 형 질투나요? 자꾸 나한테 아까부터 집착하는 거 보니까 좀 질투하는 거 같은데? 그만하자. 아 맞다. 나 그것도 공명해. 뭐를? 유이 본명이야? 아니야. 아, 일단 1단계부터 알 거야. 아 유이가 본명인데 개명을 한 거예요. 중학교 때. 아 중학교 때 빨리 했네. 응. 왜 했어? 너가 하고 싶어서 했어? 이름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화가 났어. 아 진짜? 유이란 이름 되게 예쁘네. 평소에 머리 묶어? 유이? 유이! 얘 약간 자기를 상의식으로 하더라고. 아 제가 버릇이에요. 제 말투예요. 너 뭐 해야 돼? 유이는 내가 맨 처음에 잘못 들었나 했어. 그리고 나 묶으면 이상하대. 오늘 만나는 남자애가 수상한데? 잘생겼어?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네. 질투나죠? 니가 자꾸 얘기 안 하잖아. 아 가만 보면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병 있네. 아이 잘생겼지. 그치. 나랑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잘생겼으니까 유이님이 밥 먹어줘. 그래서 내가 기우쌤이랑 술도 먹잖아. 기우쌤 잘생겨서. 그치. 나 여기 못해. 술 버리다가 유이한테 걸렸다. 아 진짜. 근데요? 진짜 대박이. 저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술 잘 버려요. 제가 한 명 더 시켜줘요. 그거 하나 다 작업치고 있었어. 나약하군. 좋아. 나 진짜 아침마다 기우쌤 생각나서 미치겠어. 머리 말릴 때. 아 설레지 말고 진짜 왜 그래 진짜. 아니 나 얼마 전에 혜선 언니랑 펜션 갔다 왔잖아요. 근데 막 맞아. 우리 둘 다 기우쌤 머리 말려줘요 머리 해줘요 이러면서 막 엄청 찡찡댔단 말이야. 그랬어? 내가 조금 말을 설레게 했다 방금 아침마다 생각. 좀 이상했어.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아 정정하겠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마다 기우쌤이 생각나요. 또 추정의 질문이 뭐가 있어? 나이. 나이. 나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 4살이요. 예쁜 나이 4살. 24살이요. 진짜 24살이야? 응. 아니 그러면 가짜야? 너가 혜성이보다 어려? 응. 혜성 언니가 언니인데 나보다? 아 진짜로? 왜 다들 놀라는 거지? 아까 유경님도 진짜요? 왜 그러는 걸까? 난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 난 알 것 같아. 언니가 모르는 그런. 너만 모르는 것 같아. 아, 근데 솔직히 인정. 그치? 왜냐면 제가 조금 섹시하게 생긴 상이라서. 무서워. 머리색 어떻게 해줘? 뭐야? 섹시하게. 조지현 그분하고 상황도 어떻게 시작한 거야? 이걸 컨텐츠로 만들어야겠다고 시작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진짜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아니 짓거리라고 하는 일상 그거라서 일상을 찍어 올린 건데 한번 이거 다른 사람들이 다 재밌어 하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한번 찍어보자 했는데 다른 분들이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너무 잘 봐주셔서. 그리고 좀 워낙 내가 좀 귀여우니까 봐주시는 거지. 섹시한데 귀엽기까지. 그치 섹시했겠다. 남자친구? 남자친구? 있겠어요? 모르지나요.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나요? 뭐라는데 우리가 뭐라는데? 정답 아는 거 1도 없어. 진짜 없어? 없어. 진짜? 카메라 편집할게.
그리고 쓴다. 어, 좋습니다. 그럼 남자 볼 때 어디 봐? 남자 볼 때 나는 진짜로 진짜 솔직하게 진짜 아니, 솔직하게? 제가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 나 힙. 힙? 어. 아 이건 좀 너무 갔나? 아니 근데 나 힙 아니 나 힙 본다는 어. 여자들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기우스는 뭐 봐요? 나? 솔직히 맨 첫 번째 보는 거. 나는 그 사람의 분위기를 보지. 나 좀 아니다. 힙 말고 또 먹어. 여기는 웃을 때 예쁜 남자. 어. 너가 웃을 때, 너 웃을 때 예쁘잖아. 그럼. 근데 웃을 때 안 예쁜 사람 없잖아. 웃을 때 예쁜 남자. 근데 웃을 때 안 예쁜 사람 없잖아. 보여줄까? 그럼 너 닮은 연예인 누구 들어왔어? 아 진짜 들어본 거 진짜 많이 들어본 거는 김유정. 김유정? 응. 어. 김유정이랑 나 어, 트와이스 지효. 트와이스 지효? 응. 아 진짜 들어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 살 많이 빠졌을 땐 구하라. 아, 그리고 조보아. 조보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다들 거짓말하고 생각하고 있죠? 롤 귀엽지? 응. 나 줘. 줄게? 아싸. 귀롤 어디 줄까? 어? 이름 벌써 정했다고. 지롤. 친구 만나서 뭐 먹기로 했어? 아직 못 정했어요. 뭐 먹지? 음식 뭐 좋아해? 유이? 나 라면. 라면 자주 먹어? 나 어제도 먹었고 한 일주일간 맨날 먹었어. 주식이 라면이야? 응. 뭐 라면이 거의 인간 사료니까. 인간 사료라고? 나한테 거의 사료라고 볼 수 있죠. 표현이 되게 격하네. 아기야? 아 이런 표현 하면 안 돼. 기야? 유이 사투리가 가끔 들리는 것 같길래 고양이. 충청도예요. 내가 돌 굴러가요. 돌 굴러가요. 기우쌤과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파리 가 있을 때 딱 기우쌤이 파리로 온 거야. 그래서 대박 한번 머리 받기 전에 부를까? 봤어요? 못 봤어. 근데 내가 파리 가서 포르투갈 러머 간 날 파리였어. 맞아 일정이 안 맞았어요. 진짜 신기했어. 거기서 만났으면 진짜 신기했겠다. 그니까. 근데 어머니가 파리에 계시다고요? 네 우리 엄마가 파리에 살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고향 물어본 게 혹시 파리가 고향인가? 완전 충청남 충청도. 충청도에서 얼마나 살았어? 거의 토박이죠. 아 진짜? 스무 살 때까지? 서툴러 별로 없네 근데. 조촌 애들 만나면은 또 많이 쓰죠. 그 써줘 사투리. 아 근데 충청도는 별로 안 써. 이게 좀 억양이 조금 그런 거지. 조금 느려 말하는 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맞아. 관리는 어떻게? 어떤 관리요? 피부 관리, 몸매 관리. 안 해요. 피 관리 안 해? 네 안 해요. 근데 타고났어? 아 타고난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수분크림만 듬뿍 바르고 자요. 수분크림 듬뿍 바르고 자요? 응. 그리고 술 취하면 화장 안 지우고 자고. 근데 진짜 저처럼 하다 할 거세요. 진짜 잘 씻어야 돼. 씻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 잘 안 씻는다 유이는? 그게 아니라 계절을 많이 해서. 근데 이상하겠다. 이상한 언니를 만났다. 박윤현도 왜 내일이 없다는지 살짝 알까? 점점 말할수록 그냥 입을 좀 나보고 말을 아끼래 사람들이.